깨지게 되면 변호사님이 직접 사자우리에 던지게 만들어줄게요. 조금만 기다려요. 싸움은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요? 어릴 때부터 격투게임 교습을 받았어요. 전직 GIS가 선생님이었죠. GIS? 이탈리아 특수부대. 아, 어쩐지 폼이 좀 멋있다 생각했어요. 정말 죽어라 배웠어요. 힘없는 동양인 소년이 덩치 큰 인종주의자 백인들 사이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력밖에 없었으니까. 새 킬러들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? 재활용하기 싫은 사냥개들이라 관용을 베풀려고요? 오늘의 관용은 지은 죄보다 덜 고통스럽게 죄값을 치르게 해주는 거예요. 진짜예요? 세탁소 사장님이 가위 하나로 용역들을 한 방에? 어, 보세요. 가위로 그냥 막 처음에 우리 세탁 선생님 봤을 때 뭔가 기가 느껴졌다 했다니까. 아우, 더워. 아니, 어디서 조직 생활 하시다 오신 거예요? 아유, 아니요. 조직은 무슨, 아유, 그냥 저기 뭐, 내 고향 충주에서는 번개가위다. 뭐, 그렇게 불렸어. 너무 빨라서 번개가위라고 한 거군요. 삽교 전 번개 목탁이라고 목탁 빨리 치시는 스님도 계십니다. 자요, 다행히 좋아. 아까운 용역들이 얼마나 무서운 놈들인 줄 알아? 언제 또 들어와 있었대? 에? 손목에 구룩하고 문신 조심들 해야 돼요. 걔네들 재개발 현장 다니면서 말 안 듣는 사람들이야. 일단 담궈버리는 인간들이니까. 이번 중에 그냥 들어와서 막 패고 죽인대요. 아유, 그나저나 저기 우리 자칭 무도인께서는 언제 뭔가 좀 보여주려나? 다소 실망스러운 연속이야. 하긴 그 우리 그 장당포 사장님은 그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없는 것 같아요. 아유, 맞아요. 그 동네 헐랭이들 정도는 혼내주는데 딱히 뭐 한 방은 없어요. 아니, 뭐 그나저나 이제 우리 세탁소 사장님께서 이 싸움으로는 이 프라자 서열순이 1위시네. 에? 그 빈센조 변호사가 2등. 아니요.